간섭의 마지막은 말케슨 간섭계입니다. 말케슨 간섭계는 여러분들이 언제 봤을 거냐면은 그 본 게 아니라 제가 그 빛의 속력 측정 그러면서 그 이 빛이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역학적인 파동과 다르다 그러면서 그 예전에 에테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태양에서 오는 빛이 파동이라면은 중간에 매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진공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가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그 에테르라고 하는 것을 가정을 했는데 바로 그 에테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지구가 에테르라고 하는 숲을 이렇게 통과해 가면서 그 공전을 하고 있는 모델을 생각했던 거죠. 그렇다면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에테르가 정지 상태에서 지구가 공전을 하면은 지구를 기준으로 보면 에테르가 이렇게 흐르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 뭐냐면은 길에 길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있는데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흐르는데 아니면 물이 정지에 있는데 배를 타고 이쪽으로 운행하는 것 같은 똑같은 경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말케슨 간섭계를 놓은 상태에서 이제 측정을 하고 얘를 이제 90도를 돌리게 되면은 배가 이제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 빛이 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의 차이가 생겨서 결국에는 이 말케슨 간섭계 이쪽에 간섭무늬가 이제 간섭무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이따 설명을 하겠고요. 간섭무늬가 나타나는 거를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었는데 실제로는 간섭무늬가 변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 말케슨 간섭계 말케슨 몰리 실험이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밝혀낸 바로 이제 그 실험이기도 합니다. 자, 말케슨 간섭계 기본 구조는 바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광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M은 거울입니다. 그 다음에 얘도 거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크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빔 스플리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빛을 쪼개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유리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일부는 반사고 일부는 투과하는 거니까. 자, 나머지는 이제 그 세부적인 어떤 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거였고 자, 빛이 광원에서 나간 빛이요. 오면은 일부는 반사를 하고요. 일부는 투과를 합니다. 그래서 M1에서 반사된 빛은 돌아와서 또 여기서 일부는 반사했지만 이거는 신경 쓰지 않을 거고 이거는 이제 무시할 거고 투과에서 나오는 요광선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투과돼서 갔던 광선인 M2에서 반사가 돼서 또 이 투과에서 진행하는 놈 있죠. 이놈도 역시 무시를 할 거고 여기에서 반사해서 오는 거. 요 두 개의 광선이 하나는 요렇게 요렇게 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렇게 요렇게 오잖아요. 요 두 개가 한 점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갈라진 거니까 여기에서 갈라진 그러니까 하나의 빛이 갈라졌다가 다른 경로를 갔다가 되돌아오기 때문에 뭐 요거의 길이를 뭐라고 할까 D 여기 뭐라고 썼나 네. 뭐 D1이라고 하고 여기의 거리를 D2라고 해주면은 D1, D2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뺀 거의 두 배 이게 바로 경로차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로차 때문에 이 점에 밝은 그 뭐 이렇게 보강 간섭이 되면은 밝아질 거고요. 상세 간섭이 되면은 이제 어두워질 겁니다. 바로 그걸 이용한 게 말케슨 간섭계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만 나오면은 어둡고 밝고 그런 모양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요 M2에다가 마이크로미터를 달아서, 마이크로미터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들 마이크로미터 하면요, 그 이 어떤 크기를 재는 그런 물질, 그 기구예요. 100분의 1mm까지 잴 수 있는, 굉장히 섬세하게 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나사를 돌려서 좀 이동시킨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다가 이 나사라고 좀 이상하나,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손잡이를 달아가지고 얘를 움직이면은 이 거울이 앞뒤로 미세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움직인 거리를 D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원래 상태에서 움직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D만큼 움직이면은 요 오른쪽으로 가는 빛의 경로차가 두 배가 돼, 그 이 D의 두 배, 2D만큼 추가적인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이 추가적인 차이 때문에 이 스크린에 생기는 간섭 무늬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M2 미러 거울을 조금씩 움직이면요, 이 스크린에 그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이게 밝았다 다음 밝았다가 되는 거는 그 간섭 조건이 보강 간섭에서 다음 보강 간섭이 되는 거죠. 즉 ED가 람다가 되면은 D만큼 움직이기 전에 간섭 상황과 D만큼 움직였을 때 간섭 상황이 한 번, 간섭이 한 번 바뀌는 거죠. 밝았으면은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지는 거고, 어두운 상태라면 다시 밝아졌다가 어둡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광원이 빛이 이렇게 평행광으로 오는 거면은 스크린 전체에서 전체가 밝거나 전체가 어둡거나 그렇게 될 텐데, 한 점에서 가기 때문에 요 가운데, 그러니까 요 광원의 한 점과 스크린 상의 가운데가 이런 결과 나타난 거고, 양옆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정렬을 아주 잘 맞추면 스크린에는요 어떤 모양이면 동심원 형태의 그 간섭 무늬가 보이게 돼요. 그런데 이 동심원 형태의 간섭 무늬가 얼라인이 조금만 삐뚤어지거나 그러면은 이 세로 줄 또는 가로 줄 형태로 간섭 무늬가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실험을 하게 되면, 제가 실험을 했을 때는 거의 그 동심원 형태는 아주 아주 정렬을 잘 했을 때가 관찰이 됐었고, 이런 직선 형태의 간섭 무늬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미터를 움직이면요, 얘가 간섭 무늬가 이동을 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면은 이게 몇 개가 이동을 했는지 어떻게 이동하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예전에 샤프신 같은 거 하나를 꽂아서 그걸 기준으로 마이크로미터를 돌리면서 10개의 간섭 무늬가 이동할 때까지 마이크로미터를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눈금을 읽어서 그 관계를 보는 거죠. 그럼 만약에 마이크로미터를 이동한 그 길이가 D다, 그러면 경로차가 2D만큼 움직이는 거죠. 근데 간섭 무늬가 몇 개 움직였다? 10개 움직였다. 그럼 10람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냐면은 람다는 5분의 1D. 즉 D를 측정하면 뭘 할 수 있냐? 빛의 파장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마이케슨 간섭계를 그 합부 수준에서 확인하는 실험은요, 이와 같이 그 이 마이크로미터의 거울을 움직여가지고 스크린상에서 간섭문의 이동 개수를 세서 빛의 파장을 측정하는 실험을 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케슨 간섭계는 굉장히 그 앞에서 제가 에테르의 존재 여부랑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하게 그 적용 가능한 그런 그 장치이긴 하는데, 우리는 빛의 파장을 측정하는 그런 장치로서 사용한다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간섭성이라고 하는데, 가간섭성은 코헤런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이건 뭐냐면요, 간섭이 가능한 정도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선 간섭이 가능하려면요, 그 뭐 시간적인 문제와 공간적인 문제 두 가지가 고려가 돼야 되는데, 뭐 이 여기 있는 말들은 조금 그 다를 거고요. 우선 몇 가지들만 조금 살펴보면은 영해 실험을 가지고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아, 영해 실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 광원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광원이 있으면요, 이게 이제 수온등이나 어떤 그 아크등 같은 또는 백열등 뭐 이런 거를 보면요, 아까 얘기했죠. 한 점에서 출발한 광선과 옆에 점에 출발한 광선은 두 개가
다른 빛이기 때문에 다른 간선 무늬가 보이게 되고 한 점에서 출발한 광선도 시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빛이 이렇게 나오고 다음에 또 끊어졌다가 다시 나오는 이런 패킷 형태로 빛이 나오기 때문에 간선 무늬가 그 생기지 않 일광선과 이 파동은 두 개가 간섭하지 않아요. 간섭한다고 하는 것은 일정한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둘 사이에는 그 파장은 똑같지만 색이 똑같다는 건 파장이 똑같은 거니까 파장은 똑같지만 그 시작하는 점의 위상의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없기 알 수 없기 때문에 둘 사이는 간섭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이종설리에서 있다면요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어떤 그 굴절률이 n인 어떤 물체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는 광선과 여기서 오는 광선이 뭐 예를 들면은 요 가운데 지점에서 원래는 무슨 간섭이냐면은 보안 간섭을 일으켜야죠. 그런데 경로의 차가 요 굴절률이 n이고 요 차이를 d라 그러고 요거를 l이라고 해주면은 아래쪽에서 오는 거의 길이는 l이고요. 위쪽에서 오는 길이는요 L-D에다가 더하기 D 곱하기 N 광경오차가 요거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그 위에가 더 길어지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은 N-1D만큼의 경로차가 생기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보관간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요거보다 좀 더 올라간 지점에서 보안 간섭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에 광원을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요 경로가 바뀌었을 때, 경로가 바뀔 때 다른 패킷에서 나오는 광선이 걸려버리면은 간섭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걸 이제 가간섭 거리라고 해주는데 가간섭 거리가 짧은 광원을 쓰면요. 이 상태에서 그 간섭 무늬를 우리가 관찰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아는 그 이 수은 등 뭐 나트륨 등 이런 것들이 그 가간섭 거리가 보통 5라고 해도 한 3mm 정도 그 짧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이 투명 유리판을 놓았을 때 그게 그 이 두께가 크게 되면은 우리는 간섭 무늬를 관찰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가간섭 길이가 얼만큼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뭐 이제 백열등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비교적 크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신경은 덜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런 얘기들이 가간섭성이라 그러니까 간섭이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코어런스에 대한 얘기는 조금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간섭 이거는 광원에 대한 특성 뭐 이런 것까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그냥 가간섭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느낌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간섭이 일어나는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섭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요. 다음 주에는 그 간섭과 관련된 이명고사 문제가 또 꽤 있거든요. 그거를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특별하게 과제를 내지는 않을 텐데 매번 끝날 때마다 과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과제는 그 게시판에다 적도록 할게요. 그런데 그거 말고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임용고사 문제를 제가 풀어주는 저번에도 마찬가지지만 풀어주는 거를 그냥 보고 하는 거는 되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시간을 내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제가 풀어준 거를 통해서 자신이 그 중간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한번 해보고 다음 주에 문제에서 맞춰보는 과정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